주거 격차는 주거 환경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주거 양극화나 불평등의 수준을 말합니다. 전국적으로 계층 간 주거 격차는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. 인천연구원이 지역의 주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이하영 기자입니다. 지역 간 주택 보급률의 격차나 주거 수준의 격차 등의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주거 격차가 확대된다는 건 주택 자산과 주거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, 이에 인천연구원이 계층별 주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. 인천의 전체 가구 중 중장년이 58.2%, 청년이 22%, 노년이 19.5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주거 격차는 저소득 청년층과 노인층에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저소득 청년 계층의 경우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자가율이 50%나 낮아져 주택자산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. 심화된 부분은 저소득 청년 계층의 월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었고, 특히 그 임대주택 거주에 따라서 이 주택자산 격차가 약 2.5배에서 4배까지 심화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. 이 밖에 노인계층은 주거비 부담 수준이 월소득 대비 25%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고, 저소득 청년과 노인계층은 잦은 주거이동으로 인해 이사비 등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이에 계층별 주거격차 완화를 위해선 저소득층의 월세, 이사비 등 주거비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. 월 임대료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 임대주택 등의 입주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. 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. 이 대학생, 사회초년생 등 이 저소득 청년계층을 위해서 청년형 공공임대주택, 그다음에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데, 이 밖에 주거복지 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.